안양 KGC의 베스트5 만나보죠. 이재도, 문성곤, 오세근, 썰린저, 변준형입니다. 직접 움직입니다. 스크린 받고 이재도 멈춰서서 다시 오세근에게 미들레인 지점 슛 들어갑니다. 자, 오세근 선수도 오늘 이재도 자 썰린저 쪽으로 볼 투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오세근 거쳐서 갑니다. 썰린저 득점. 지금도 오세근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나 잘 맞죠. 네. 변준혁 자 수비 한 명 따돌리고 벤치는 안쪽에서 외곽 킥아웃 문성곤 석점. 아, 저렇게 문성곤 선수의 3점까지 터지면 문성곤 선수 맞기 정말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세근 바스켓을 한번 바라봤다가 썰린저에게 빼줬습니다. 썰린저와 쇼롱의 1대1. 자 썰린저가 밀어붙입니다. 쇼롱 막아 세웠습니다. 블락샷 썰린저 아랑곤 앞커 득점합니다. 쇼롱 선수 공수기가 정말 강했는데 또 이걸 또 썰린저 선수 이겨내네요. 이제도 자 바짝 붙는 서명진 썰린저 샷클락 6초 5초 썰린저 자 직접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 스텝백 석점 잘해서 썰린저 자 오늘도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성곤 오세근 터치패스 썰린저가 핸드오프 현준영 달립니다. 오세근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오세근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죠. 현준영 페인트준 안쪽에서 짧게 건넵니다. 오세근 득점! 자 오늘도 1쿼터부터 11득점입니다. 오세근 자, 오세근이 같이 압박을 해줬고요. 장계석 자 여기서 김민구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지금도 인상공사의 강한 압박이 또 성공을 거뒀죠. 네 현대모비스의 턴오버를 이끌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5초 4초 변준혁 드라이브인 멈춰놓고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1쿼터가 끝이 납니다. 25-19 안양 KGC가 1차전의 기세를 오늘 1쿼터에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현민 선수가 투입되었군요. 2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성현의 석점포가 터집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던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쿼터 시작하고 7초 만에 네, 모비스가 가장 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국내 선수의 득점력이었는데 그렇죠.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근 득점! 아, 오늘 미드레인지에서 쏘면 2점입니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피하면서 다시 썰린저에게 네클링과 마주보면서 던집니다. 썰린저! 아, 어떻게 막아야 되죠? 그렇다니요. 번개같이 나타납니다. 자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여기서 썰린저가 건드렸어요. 볼 살려냅니다. 이제도! 아, 네, 지금은 김민우 선수가 좀 자신이 없었죠? 네. 자 이걸 또 KGC가 역습으로 이어가네요. 이제도 오른손을 뻗으면서 득점! 모비스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턴오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준영 샤클랭은 7초, 6초 자 스텝 뺏었어요. 변준영 득점! 아 그림 같죠? 화려한 기술입니다. 네, 저 헤지테이션 무브는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권을 가져온 인삼공사 이제도 문성곤 빠르게 패스 뿌려줬습니다. 썰린저 핸드오프 전성현 원드리블 석점 들어갑니다. 전성현 선수가 또 쿼터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줬습니다. 썰린저가 성큼성큼 다가서면서 스피드볼을 득점합니다. 순식간입니다. 저래도 썰린저 미스 오늘 외곽이 좀 아쉽죠. 네. 자 이제도 또 뚫어냅니다. 왼손에 이었었죠. 아쉽사 전성현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우석 선수 높아요. 3대3 상황입니다. 솔롱 열렸어요. 블락샷 전에 썰린저 네 보시죠. 와 거의 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두 선수의 합동 블락이네요. 네. 아 저걸 또 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절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네요. 그렇습니다. 썰린저 정확한 스크린 이제도 뚫렸습니다. 아. 레이어 서금 스크린 한 번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50-50 다시 썰린저의 스크린 이제도 오세근 썰린저 스텝 뺏었습니다. 원앤드 넘키 자리를 썰린저 교수님 좀 화나신 것 같은데요. 자, 썰린저 선수의 한이 서린 덩크였습니다. 그런 스텝이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 더 무섭잖아요. 네. 최진수 펜치 안쪽 블락샷 양희종! 양희종이 완벽한 타이밍에 뜨면서 최진수를 막아냅니다. 이재도의 패스 썰린저 올려놓습니다. 이재도 선수의 시야죠. 네. 시간에 쫓기면서 던지면 슈터링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샷클락과 게임크가 2초 차인데요. 이재도 오른손으로 득점합니다. 이재도! 아 이번엔 역방향이었네요. 네. 문성곤 다시 오세근 이재도 커딘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걸어오는 움직임 보세요. 이걸 또 오세근 선수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줬고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썰린저. 이제도. 자, 오른쪽으로 수비를 끌어놨습니다. 오세근에게 다운 패스. 오세근 득점! 아, 오늘 미들슛 정확도가 엄청납니다. 골밑슛보다 더 좋은 것 같죠? 그렇습니다. 썰린저. 자, 완벽한 미스매치 이겨내면서 반대편으로 열어줬습니다. 코너에서 이제도 쏘네요. 석점! 아, 이제도의 석점포! 아, 이제도 선수 고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현민,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오세근 따냅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까지. 문석구, 덩크를 꺾습니다. 아니요, KGC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아, 문석구 선수 짐승 같아요. 자, 지금은 오세근의 멋진 수비와 그리고 완벽한 어시스트. 이게 또 문성곤의 덩크 명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서명진. 자, 승인이 안 걸려요. 서명진, 문성곤의 블락샷. 자, 장재석이 넣어주고 서명진 또 걸립니다. 썰리저 선수가 막아냅니다. 정확하게 팔을 뻗었던 문성곤의 블락. 그리고 여기서 썰린저까지 막아내면서 1.7초밖에 샷클락이 남지 않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이제도 오른쪽으로 달립니다. 다운패스 문성곤. 썰린저. 자, 쇼룸과의 1대1 상황, 스텝백 석점! 아! 차례대 설리죠! 이걸 넣어줍니다! 아. 와! 근데 이 통에서 파생되는 걸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분들 우리도 제어해야 됩니다. 자, 오세근에게 열렸습니다! 득점입니다! 오세근! 자, 쇼룸이 받고 최진수, 이현민, 자, 열렸어요! 이우석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야, 이게 들어갑니다. 한 점 차가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자기 타이밍이 바뀌었어요. 이우석 선수의 오늘 경기 석점 6번째 시도 만에 첫 성공입니다. 남은 시간 7.5초. 이번엔 오세근이 받았습니다. 반칙입니다. 아, 네, 이우석 선수가 5반칙이네요. 그러네요, 예. 이우석 선수가 5반칙으로 물러나게 됐고. 공격적인 스틸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네요. 자, 썰린저 쪽으로 갔어요. 썰린저에게 두 명이 붙었습니다. 반칙입니다, 반칙. 아, 썰린저 또 저 상황에 슛을 시도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스틸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자유투 1군을 놓칩니다, 썰린저. 아, 네, 천하의 썰린저 선수도 부담을 느끼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2구점의 성공입니다. 자, 두 점 차가 됐고 남은 시간 5.8초. 네, 지금 작전 타임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현대모비스 이현민이 받고 3초, 2초, 1초, 쇼룸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짧았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안현 KGC가 울산 적지에서 두 경기를 모두 쓸어담으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